예, 쿠악사랑퍼님들 오늘은 예, 가야금 사랑하시는 송지희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지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송지희님 가야금하고 가까이 한 세월이 언제부터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엄마 권유로 시작했어요. 그때 한 3, 4년 배우고 예.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 또 못하다가 예. 대학교 들어가서 또 1년 배우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 하느라 못하다라 지금 다시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가야금하고 숨바꼭질을 네. 얼마나 자주 했는지 지금 술래잡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 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지희님, 저는 지금 뵙기에 지금 회사 생활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여학생으로 봤거든요. 아,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까지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하고 나이 32살 먹었습니다. 네. 결혼한 지 1년 반 됐어요. 아, 예. 예. 결혼하신 지 1년 반. 예. 아. 예, 거듭거듭 놀랍니다. 가야금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는데 그리고 지금 또 결혼 1년 반째고요. 네, 네. 그런데 가야금하고 숨바꼭질은 또 세 번 넘게 네, 하시고 네,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되겠네요. 중학교 때 어머님이 추천해 주셨던 건가요? 네네. 엄마가 아. 먼저 대금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딸내미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야금을 시키셨고 그때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했었는데 네. 나중에 배운 게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서 계속 조금씩 만지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때문에 또 바빠서 못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님이 이제 대금을 오래 하셨던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 아, 딸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꿈이 또 어머님 꿈이 있으셨던 모양이군요. 네. 아, 엄마 영향이 많이 컸죠. 예,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가야금으로 입문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도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딸을 네. 또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인데 네. 어머님 대금은 어떠세요? 어머님 대금 세월, 어머님 대금 소리는? 네, 저 중학교 때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15년 넘으셨고 대금 시작하신 지 네. 지금은 뭐 여기저기 공연도 다니시고 네, 잘하세요. 예. 되게 하시는 거 보면은 남들이 이제 한이 맺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셨군요. 아, 어머님 대금 소리에 한이 맺혔다는 평을 지금은 듣는다. 네. 예, 그리고 초청도 나간다. 네, 네. 지금 어머니 계신 데가 어디예요? 의정부 계세요. 의정부 어디쯤요? 의정부에서 사업장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예, 잠실감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의정부 잠실감자탕이라고 네. 예,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회사 생활 하시다가 네. 결혼해서 네. 그리고 어머님 감자탕 일을 도와주면서 네. 또 시간을 내서 가야금을 또 하고 네. 아, 참. 어머님이 그렇게 또 그 음악적 그런 소양이 있으셔서 네. 대금 연주를 초대받아서 나갈 정도가 네.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송지희 씨의 이제 그 가야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가 이제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런데. 가야금을 중단했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시절 때는 물론 취업 때문에 바빴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또 한동안 했다면서요. 회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석사 졸업하고 회사 생활 한 4, 5년 했는데 예. 바쁘죠. 맨날 예. 밤늦게 끝나고 네. 예, 너무 바빠서 개인 생활이 없었죠. 그래서 회사를 엄마의 권유로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나가서 일을 하는데 네. 차라리 그게 가야금에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던 거죠. 아이고, 제가 듣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 네. 우리 그 석사 학위까지 받으시고 회사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눈부시게 하셨는데 네. 그 딸을 어머니는 내게로 와라. 또 엄마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둔 거 아까우니까 네. 계속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라. 네, 근데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겸용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박사를 따서 목적의식이 별로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배운 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가 또
영어를 캐나다 유학을 갔다 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좋아라 해서 나중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다가 번역 일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송지희님은 석사를 공부하시고 박사는 안 되겠다. 네. 차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어머니를 도우면서 그리고 과학음을 계속 친구 삼자. 그때 그동안에 연구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셨어요? 저 환경공학 전공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분야예요. 그쪽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신다면. 환경공학 이제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술만 발전시키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뭐 아무리 기술 발전시킨다고 해도 오염되는 거 오염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공부했던 것들이 요즘 흔히들 우리 경력을 단절시키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주부님들 얘기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 아까운 재능들을 사회에서도 다시 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지 씨 같은 경우에 아깝지 않으세요? 그동안 했던 공부. 저도 제가 회사 그만두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서 좀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나중에 아기 키우는 것도 맡길 사람도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회사에서 휴가를 이제 3개월 준다 그러는데 너무 턱도 없이 모자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다루잖아요.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군요. 그런 면 때문에 선택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멋진 어머님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과학음을 또 다시 그렇게 다시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은 과학음 공부 어떠세요? 진도라든가? 전 선생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자꾸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흥미를 계속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되게 마음 편한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끝까지 나이 들어서도 놓지 않고 저희 엄마처럼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야금을 하고 싶은데 그 또 가야금이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모르겠어요. 그 깊이가 뭔지 그런 고민이 좀 쌓여 있긴 하죠. 느낌만 갖고도 우리 저 송지희님이 가야금 속으로 얼마나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느껴져요. 그게요. 근데 이제 손 끝에서 오는 소리 또는 내가 마음 먹은 그 내 손으로 보낸 소리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소리를 보낸다. 가야금은 또 그렇게 응답을 한다. 그런 거 주고받기 같은 걸 많이 느끼겠네요. 요즘은요. 네. 그래서 좀 요즘엔 악기 욕심도 좀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새 악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울림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제 가야금에 비하면 너무 대단해서 요즘 악기 욕심도 좀 나고 있어요. 소리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악기도 저도 욕심을 내봤는데 검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쓸데없이 굉장히 악기 욕심만 내다가요. 나중에는 보고 감상하는 즐거움으로 그냥 진행된 경우도 있어요. 그거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 마침내 너는 이제 내 친구가 됐어. 내 집에 같이 살게 됐어. 그러게 아마 우리 송지 씨는 저하고 달라서 아마 그 좋은 악기 속에 퐁당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악기 그동안에 몇 개 정도나 좀 받고 봤던가요? 가야금을. 아, 전 한 개 갖고 계속 썼어요. 아니, 그럼 중학교 때 쓰던 악기는? 그것 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제. 혹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쓰던 악기가 좋은 악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소리 울림통이 어때요? 그때 당시에 6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때요. 아, 그래요? 중학교 때. 근데 좀 더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쯤에서 우리 송지희님의 가야금 소리 한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 황병기 선생님의 숲. 잠시 우리 송지희 씨의 숲 황병기 작곡입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예, 구학사랑 부모님들, 예, 우리 송지희님의 숲, 예, 가야금으로 잠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소문 들으니까는 우리 송지희 씨, 우리 국악방송하고 관련된 대회도 네. 나온 적 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난생 처음으로 나간 대회였는데 그것도 김은순 선생님이 예.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 제2회 국악방송 그 국악사장배 네. 기악 동호회 연주 뭐 그거였어요. 아. 거기서 가서 했죠. 동상 타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표정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네. 뭔가 그날 실력 발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가기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서 자라 그랬는데 네. 남편이 중국 출장 갔다가 갑자기 못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아씨 혼자 가야 되나 그런데 우연히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같이 가줄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갔는데 가서 또 이제 다음날 자고서는 대회를 나갔죠. 네. 대회 나갔는데 틀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잘했는데 연습할 때는 네 안 틀렸으면 네가 대상 탔을 거라고. 그래서 틀려고서는 우울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시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친구들이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자고. 근데 아 그래도 이따 가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그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친구 한 명이 대담한 친구였는데 걔가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송지희가 상을 타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명단에 있네요. 그러고선 기다렸죠. 그래서 그런 비디까지 네.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 맨 처음에 뭐였지? 장려상이었나? 그 네네. 네, 장려상에 전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네. 난 뭐지? 그랬는데 이제 동상이 불리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국악방송 배 예, 예, 경연 대회에서 그래도 네. 기악부 쪽이죠. 기악 쪽에서 예, 가야금으로 예, 가야금으로 그래도 동상을 받으셨다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면은 바로 금상으로 뛸 수도 있을 걸요. 아마 이제 연습 한 만치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네. 훈련을 더 받아서 그때도 좀 김은수이 말고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 그 소식을 늦게 접해 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연습을 해서 네. 네, 좋은 성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방송 배 이제 국악 경연 대회가 이제 주변에 또 예, 입소문 나고 내년에는 하는 분들이 이제 아, 연습 한 만치만 해도 정말 좋은 성적들 나올 텐데 네. 근데 꼭 경연 대회는 꼭 그러더라고요. 감기 들거나 잠 못 자거나 그다음에 네. 밥 먹은 게 체거나 네, 맞아요. 맞아요. 연습대로 안 된다면서요. 진짜 떨렸어요. 아, 이제 다음 해 다음 또 연주회 때는 아주 멋진 경연대회 때는 멋진 연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제 육아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우리 네. 송지희님 어때요? 육아의 물결과 그 다음에 또 어머님과 같이 관현은 합주하는 꿈도 네.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어머님 대금과 네. 우리 송지희 씨 가야금 네. 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엄마와의 합주는 진짜 저도 이제 꿈이 돼가고 같이 공동의 꿈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엄마가 항상 이제 춤산조를 배워보라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이게 황병근 선생님 거 신곡 다 배우면 춤선조 가르쳐달라고 선생님한테 쫄라서 배우려고요. 이제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육아도 사실 가야금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그래서 아이 생기는 대로 뭔가 악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네. 같이 병행해서 옛날에 꿈이었던 커리어 우먼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다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열심히. 네. 지금 잠깐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어머님도 대금하시면서 그 아까 저희들이 사담 나눴습니다만은 언니 동생 사이처럼 젊게 보인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송지희님 자녀 낳으면은 이제 3대. 네, 네. 안 그래도 예. 네. 아마 딸을 낳으면은 해금을 가르쳐 주고 싶고 아들 낳으면은 검은고를 가르쳐 주고. 검은고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는 뭐 하세요? 아빠는 그냥 퇴직 정년 퇴직하시고 네. 쉬시고 네. 지금은 근데 아빠 앞에서 제대로 가야금 연주도 한 번도 못 해줬네요. 생각해 보니까 따로 살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한 예. 번쯤. 그럼요, 그럼요. 아빠는 후원자로 생각하시고 네. 이제 엄마하고 엄마 어머니의 대금 우리 송지희님의 이제 가야금 네, 멋지게 서로 한번. 네. 연주하는 그런 날도 한번 네. 저희들이 기다려 볼게요. 아 그나저나 어머님 예약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저,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딸로서 엄마 자랑 많이 하고 싶네요. 네. 네, 네. 대금 얘기 말고 어머님 감자탕집 얘기도 한번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 감자탕 하신 지도 거의 15년 되셨어요. 1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되셨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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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정부 어디쯤 가면은 있습니까? 의정부역 역에 의정부역 1번 출구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의정부 경전철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네. 의정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가면은 우리 송지희님도 어머님을 돕는 모습 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어머니하고 그런 꿈도 키워나가시고 육아도 잘 헤쳐나가시고 또 그동안에 또 영어 공부하고 했던 것도 네. 그쪽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잘 이루면서 우리 국악사랑 주변에도 소문도 좀 내주셔야죠. 네, 그럼요. 이제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저희 동아리방에서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등 켜놓고 네. 제가 가야금 연주하면 애들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추억 생각하면서 네. 네, 애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 가야금 앞에서는 조금은 네. 예, 조금 조용히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던가요? 네, 그럼요. 역시나 그래서 그 과에서는 그날 밤은 황지희를 만났네. 네. 술 맛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세요? 이제 그 계획은 지금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온 일들 아니면 좀 멀리 생각하는 일들, 즐거운 계획들 있으세요? 일단 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네, 있도록 네, 공부도 네, 열심히 네, 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네. 가야금은 계속 손에 놓지 않고 이제 한 곡 한 곡 좀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잖아요. 똑같은 곡을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렇죠,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무대도요? 네. 춤산조 빨리 배워서 엄마랑 같이 합주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의정부의 잠실 감자탕 네. 어머님 일 도와주고 계시면서 우리 가야금 사랑하는 네. 예, 우리 석사 출신 송지희님 예, 국악사랑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 말씀해 주신 그 꿈 이루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